들고 나가길 반복하던 중 20분이 흐르고 아직까진 두 사람 모두 버틸 수 있다는 표정입니다. 이제 끝나. 중간 미션입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어려운 대결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특별 미션. 못 들어오셔야 돼요. 맞네. 아, 뭐 여기서 기네스북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극한 상황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도 달인의 눈꺼풀은 다칠 생각을 안 하는데요. 네. 아. 이에 질세라? 시원하게 쭉 들이키는 정승환 도전자. 이번엔 구운 달걀입니다. 씹어서 넘겨야 하는 달걀은 음료수를 마시는 것보다 얼굴 근육 사용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두 도전자, 달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먹을 수 있을까요? 사우나에 놀러 온 건지 대결하러 온 건지 맛있게도 드십니다. 제한테 이러세요 진짜. 애타는 제작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의 정승환 도전자 평화롭게 그지없는데요. 와, 이 두 사람 사람 맞는 거죠? 고생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다. 진짜 안 힘들어 여기는. 안 힘들어요? 여기는 진짜 안 힘들어요. 결국 무승부로 끝난 두 사람의 승부. 없다. 엄청 나쁘다. 사람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저기 더운 거 말고는 오히려 눈에 훨씬 편해서. 진짜로 괜찮아요? 네, 최적의 장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승부입니다. 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강 달인 눈 오래뜨기 대결은 결국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불꽃 튀는 명승부를 보여준 이들. 언젠가 다시 겨뤄볼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생활의 달인을 빛냈던 생존 달인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데. 고기 좀 줘. 고기는 왜 또 뭐 하려고? 아, 400g. 진짜. 적당히 적당히. 바로 아내에게 약한 남자라는 것. 무인도와 혹한길을 거뜬히 버텨낸 최강 생존 달인 김종도. 집안에서 쉘터 만들기 연습도 아내의 눈치를 보며 한다. 네? 이것 좀 보세요. 안 팔면 집 안전합니다. 안 팔면 이혼한다. 그래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번 생존 달인은 다릅니다.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는 부부. 이들이 산으로 향한 이유는? 엄마가 함수를 줬어요. 네? 엄마가? 네. 알고 보니 부부 모두가 생존 달인. 자유자재로 불을 피우는 아내. 그 아내의 스승 생존 20년 내공의 남편까지. 실전 생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다. 생존 부부 스토리 지금 함께합니다. 부부를 찾아 도착한 부산 광역시. 안녕하세요. 생활의 달인 제작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어떻게 해? 아, 생존을 그렇게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아, 뭐 별말씀을. 경력은 얼마나 됐습니까? 생존 경력은 20살 때부터 했으니까 한 20년 된 것 같네요. 20년이요? 아, 네. 생존 경력 20년의 한정원 달인. 제작진 보자마자 기술 공개부터 합니다. 이 오렌지로 촛불을 만들 겁니다. 오렌지로요? 예. 과일이 촛불이 된다니 언뜻 생각하면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정말 촛불 만들기가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빠졌죠? 봐봐요. 봐보세요. 아이고 제주도 좋으셔. 깔끔하게 알맹이와 껍질을 분리하는 데 성공. 이렇게 심지가 보이죠? 예, 촛불의 심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렌지 껍질과 기다란 심지가 네. 충분히 젖을 정도로 식용유를 부어주고. 네, 충분히 스며들 정도로. 심지어 조심스레 불을 자, 붙여주니 심지 역할을 하면서 불이 붙죠. 이것이 바로 20년 생존 내공. 이야, 무슨 일을 하셨는데? 선박에 통신 장비를 네. 지급하고 유지 보수 관리를 해주는 네. 엔지니어입니다. 아, 플라스틱 옷걸이하고 A4 용지하고 우리가 고무줄 있죠? 이렇게 네. 고무줄만 있으면 충분히 모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 나무젓가락으로 A4 용지를. 엔지니어답게 손기술 하나만큼은 그 누구보다 뛰어난 한정원 달인. 옷걸이와 나무젓가락으로 호신용 무기 만들기에 도전하는데요. 그럼? 옷걸이가 활, 나무젓가락이 화살, 그리고 고무줄이 활 시위가 됩니다. 묶어줘야죠. 어느덧 완성된 옷걸이 화살, 그 위력은? 예. 이렇게 고무 장력이. 활 시위는 당겨졌다. 젓가락이 날아가고 알루미늄 캔을 정확히. 오!
관통합니다. 들리죠?